그러면 저희 2시간 동안 심연하게 수다 떨었으니까 이제 해볼까요? 오케이. 팬카페 청자분들께 다양한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까지 명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을 좀 더 가깝게 근사치에 맞춘 사람이 1점을 얻는 방식. 오, 좋아 좋아. 진 사람이 푸사 이틀밤 어때요? 아니면 푸사 말고 하루 방직권. 방송을 소나기에 넣고 주물락주물락 하려고. 아니 내가 이기면 그만이야. 저도 근데 자신이 없긴 해요. 왜요? 질 자신이. 와씨 맛있겠다. 아 노, 나 뒤에 있는 저 생강조림이 너무 싫어. 인정. 나 요거 부추도 안 먹어. 최소 다 편식함? 나 건비. 건비는 뭐야? 어 비건 반대. 건비라서. 말이 어이가 없네. 럭키짱 평소에 이런 후토마키 좋아하시나요? 후토마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맛이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느껴져가지고. 그게 좋은 건데. 전 약간 단순한 맛을 좋아해서. 아니 조화로운 걸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건 제가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어느 정도 후토마키가 좀 큰 사이즈로 나온 애 같아. 왜냐면 새우튀김의 정도도 지금 사이즈가 작은 건 아닌 것 같거든. 그리고 단무지가 너무 많은데? 단무지 진짜 겁나 많이 넣고 우엉을 왜 저거밖에 안 넣으셨대. 근데 후토마키들이 좀 비싸거든요? 맞지? 저는 좀 야비하게 가겠습니다. 야비하게? 18,500원. 초밥보다 후토마키를 좀 많이 먹거든요. 그런 저의 후토마키 러버로서 딱 계산해봤을 때 17,000원 가겠습니다. 다운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생선의 종류가 참치 등살밖에 없거든요? 근데 웬만큼 맛있게 퀄리티 높게 해주는 것들은 연어까지 넣고 흰살 생선까지 넣어주는데 보통 후토마키에 넣는 생선들은 일단 초밥 만들고 남은 부위 생선들을 쪼다리 넣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맞아, 그게 그래서 너무 괘씸해요. 남은 잔반 같은 느낌의 애들을 비빔밥 마냥 저렇게 넣어놓고 비싸게 파는 거 한번 말았다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비싸지나? 라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안 사 먹어요. 특히 솔직히 이거 새우튀김 얼마 안 하잖아요, 한 개 넣는 건데. 아 밑에 있는 계란도 진짜 선 넘었어요 저거. 자리 차지하는 거 저거. 아 나는 이 단무지가 너무 괘씸해. 솔직히 단무지 절반만 넣어도 돼. 아무튼 이게 생선이 많지 않은 것 같다. 크기만 커 보인다. 17,000원 대 18,500원. 그러면 가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핏에 16,000원! 캬! 이거지! 뭐 이 정도 싶네요. 아 목자랄 쉽지 않은데? 제가 또 맛집 탐방 야무지게 다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음식 사진은 설백님께 해로울 수 있습니다. 초록색 채소를 싫어하는 설백님은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절대 물감 등으로 칠한 모형이 아닙니다. 이 햄버거 뭐야? 아니 이거 색 보정 변환한 거 아니에요? 나 이게 너무 좀 약간 역해 보여 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면 햄버거 위에 참깨빵인 것 같아요. 근데 저 허염 얼건한 게 알죠? 퍼렇게 곰팡이 가져가지고. 아~ 나중에 중간에 보면 하얘지거든? 아 상상하게 돼. 식욕 감퇴짤인데? 이 음식은 바로 포에포에 돌아온 좀비 버거라고 합니다. 애니플러스샵에서 팔았던 시즌 콜라보 음식이라고 하네요. 힌트는 이제 콜라보 굿즈까지 포함한 메뉴고요. 그럼 일단 비싸겠네. 그쵸.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초록초록한 소스는 치즈 소스라고 해요. 힌트를 알려드리자면 요 메뉴, 요건 정상적인데? 디저트는 9,500원이라고 하네요. 아! 9,500원? 요게 녹차 케이크에 녹차 크림과 이제 설탕 토치로 지진 바나나. 죄송한데 가슴 위에 올려서 드셨네요? 아 그러네요? 아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노리신 거 아니에요? 본인에서 가깝게 먹기는 좀 멀어요. 에헤이 이 사람 노렸네. 그란데 사이즈도 안 나올 것 같은 이거 6,500원. 야 근데 작아 보이긴 한다 컵이. 또 위에서 아래로 찍어가지고. 야 이 사람 노린 거 맞아 설백. 빨리 사진 봐봐봐 밑에. 아 잠깐만! 아 이거 노린 거 맞아! 아니! 아니! 아 요새를 못 타두는 거야. 너무 교묘해서 어이가 없네.
저희 방에서 채팅창이 매실 평균이라고. 아, 얘들아 진짜 부끄럽다. 나 이제 럭키랑 합방한다 그랬잖아 얘들아. 나랑만 둘이서 할 때는 괜찮은데 합방 콘텐츠인데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 나 진짜 부끄러워. 남매실이라고? 대척해버리네. 이게 함박어 두 개랑 밥 양배추 샐러드 감자 두 개 방울토마토 두 개인데 이게 25,000원이래. 이게 25,000원이라고? 그럼 일단 2만원 넘는다는 건 확정이야. 아 근데 보니까 여기도 테피스트리랑 포토카드 홀로그램 있는 거 보니까 굿즈 구성은 똑같아. 음식만 다른가 봐. 무조건 비쌀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좀 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쌀 것 같아요? 너무 식욕 감퇴짜리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사 먹을 것 같아요. 아 특이하니까 이때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수제 햄버거집에서 값이 진짜 비싼 애들은 항상 똑같은 게 있어요. 감튀가 절대 두꺼워요. 아 기성 감튀가 아닌 게다가 파슬리까지 뿌려줬다? 이거 신경 쓴 겁니다. 중요하거든요. 요리의 정점은 파슬리예요. 파슬리를 뿌리면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매직이 있어요. 그거는 맞아. 그거는 맞아. 저는 26,500원 갈게요. 1,500원 더 얹어서. 전 26,000원 갈게요. 저보다 500원 싼 이유가 뭔가요? 500원으로 안 나눠질 것 같아서. 그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둘이 가격 일정 또이또이 할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러면 정답 공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 와 진짜 저기? 비싸구나. 와 진짜 충격적이다. 근데 그럴만한 게 한나가보다 조금 더 귀찮아 조리 과정이. 야채도 좀 더 풍성하게 들어가고 난 디저트가 막 엄청나게 비싸진 않길래 적당하겠거니 했는데 굿즈 포함이 안 된 건가? 밑에 있는 한나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니까 와 아, 근데 다시 보니까 이 사람 진짜 괘씸한 게 왜 이거는 10판째로 찍은 거지? 다른 거는 그러면 식판을 빼고 일부러 이렇게 찍었다는 거잖아. 그런 포인트를 보고 있었던 거냐고. 아니 갑자기 이거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런 거라니까. 뒤에 버튜버가 도마이기 때문이지. 미친놈아. 어허 오와 이런 거 처음 봐. 안에는 근데 다 익히진 않았네요 저게. 이렇게 저렇게 두꺼운데 저게 가능한가? 아 약간 규카츠 같기도 하다. 이게 연하가 덩이로 봤을 때 한 필렛 같거든요? 형태로 봤을 때는 스테이크용은 아니고 횟감용인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더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맛있죠. 그리고 1일 한정 메뉴에 이제 홍대에서 파는 거에다가 가격이 저렴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10,000원 넘어가요 무조건. 저는 약간 가성비가 너무 구린 곳이다 하면 18,000원까지도 볼만할 것 같은데 그 정도일 것 같진 않은 게 밑반찬이 없어서. 저 국 봐봐요. 저 파가 몇 조각이 없어요 저게. 아니 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래도. 그리고 고퀄리티인 곳은 좀 찍어 먹는 종류가 다양할 법도 하거든요. 이곳만의 특이한 소스라든지 녹차 소금, 레몬 소금 이런 다양한 이제 찍어 먹는 요소가 있을 법도 한데 소금과 와사비 끝! 너무 단순해. 14,500원 하겠습니다. 너무 파격적인데요? 일단 홍대라는 자리세랑 이것저것 생각하면 16,000원 정도가 맞을 것 같아. 가격 공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아니! 이게 16,000원이라고? 정확했네요. 오케이 이렇게 럭키 선수 1점 더 따갑니다. 추석에 가족들이랑 강원도에 놀러갔다 발견한 곳인데요. 찾아보니까 가성비 맛집이라고 하네요. 어묵은 5개 기준이고 비빔면은 1인분 기준입니다. 저게 1인분이라고요? 기본적인 봉지라면 기준 1인분이 아니라 어머니 손 기준 1인분인 것 같은. 많이 먹으라고 막 좀 챙겨주는 그런 느낌. 이게 진짜 저기 전통시장 같은 데서 약간 잔치국수 먹거나 하면은 소면을 이제 1인분씩 삶는 게 아니라 잔뜩 삶아놓은 거에서 이렇게 떼서 주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나 이런 약간 뭐 놀라운 어쩌고저쩌고 약간 이런 가게들 많이 봤는데 그런 가게들 항상 1,000원 튀김이 막 몇백 원 이런 식으로 파시는 분들 좀 많이 봤거든요. 국수는 저게 만약에 놀라우려면 한 2,000원은 해야 돼. 돈이 남아? 오뎅은 진짜 놀라우려면 하나 300원. 요즘은 그래도 한 700원에서 비싼 곳은 1,000원까지도 하긴 하는데. 맞아. 그래서 나 오뎅을 밖에서 못 사 먹겠어. 너무 비싸. 1,500원 정도 하고 옆에 거 2,000원쯤이고 합쳐서 3,500원. 제가 어묵 5개 비면 하나에 3,500원 예상하신다고요? 놀라우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5개에 2,000원 갑니다. 비빔면은 저 야채가 뭐 상추랑 뭐 당근, 양파 다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3,000원이랑 2,000원에서 5,000원! 너랑 차이가 1,500원이네요. 과연 정답은? 와! 어묵이 5개에
2,000원 비빔면이 2,000원 정도는 돼야지 놀랍다니까. 아니 이렇게 나 먹으려면은 나 하루 종일 먹어야 돼. 아 왜 하루 종일 먹어? 양이 너무 많아. 저런 집 특! 우리 집 주변엔 없음. 솔직히 저런 데 가서 먹으려면 저런 데 가는 차비가 더 든. 맞아. 맞아. 쇠고기를 얇게 썰고 가지각색의 야채를 가볍게 데치는 평양의 전통 전골 요리라고 하네요. 양은 중짜다. 저 만두도 있네요, 잘 보면. 위에. 어, 그러네. 만두도 있고 육전 같은 것도 올라가 있는 것 같고 혼자 먹을 양은 절대 아닌 것 같아. 저런 음식을 그냥 처음 봐요. 저도 전골 요리를 외식을 잘 안 해봐서 가늠이 잘 안 되네. 근데 일단 서울 강남 상섬역이래. 그냥 회식 장소 같거든. 겁내 비쌀 것 같아. 3만원은 좀 싸 보이는 느낌이긴 하고 4만원이 자리세 생각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그러면 38,000원. 너무 싸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저기 제가 유출을 하자면 술잔 들어가잖아요 지금. 밥집이라기보다는 분위기를 내려오거나 약간 정갈한 자리인 것 같거든. 어르신들 모시고 오거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운데는 비어있어요. 왜냐면 간장 종지 그릇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분명히 다 야채로 깔려있을 거야.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서울 강남이기 때문이죠. 6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음. 저는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아요. 4만 8천원에서 한 5만 2천원까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만 먹을 것 같지가 않아, 양이. 전 오히려 저런 집은 오히려 추가해서 먹는 느낌이라고 들거든요. 뭐 만두 추가, 뭐 아니면 고기 추가 이런 식으로 샤브샤브 집이나 그런 집들은 그렇게 먹기 때문에 6만 1천원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5만 4천원으로 가겠습니다. 또 4만 8천원에서 올랐네요. 아니 이 사람 뭐야? 나 살짝 팔랑귀인가 봐.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94,000원? 와! 말 안 돼! 무슨 서울 강남 삼성이라고 이게 무슨 94,000원이나 해! 아니 대짜도 아니고 중짜인데? 와 더 충격적이다. 소짜가 78,000원이라고요? 뭐지? 그렇지지 마. 동대문 스퀘어 메리어트 호텔 BLT 스테이크. 죄송한데 매실 평균은 대체 어떻게 돼서 저렇게 비싼 것만 먹고 다니나요? 아니 몇 평이라기보다는 이제 살면서 한 번쯤 이제 비싼 거 먹어뒀던 걸 이제 사진 찍었으니까. 아니 5성 호텔이래. 아, 맨날 이걸 드시진 않겠죠 매실 분들이. 코스 1인분 가격을 맞춰달라고 하시네요. 저녁입니다. 디너는 또 비싸거든요. 자 에피타이저. 와 맛있겠다. 호네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랑 뭐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크림이랑 캐비어 같은 거랑 뭔가 과일 젤리가 올려진 것 같기도 하고. 밑에가 콩이지? 이거 서리태 같은데 요즘에 막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가면은 이렇게 거치하기 힘든 거를 이렇게 배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은 두부 담거나 이제 콩 담을 때 그 담는 통인 것 같은데 컨셉을 곡식류로 뭔가 만든 디저트가 아닐까 싶어요. 아~ 견과류나 약간 안에 있는 크림이 쌀크림이나 그런 곡식류 고소한 느낌이지 않을까.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식전빵이 굉장히 뭐 장발장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게 안에는 좀 텅 비어있다든지 공갈빵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이게 꽉 차있지 않은 거겠지? 놀라운데 이거? 빵이 야만적으로 생겼어. 뭔가 뜯으면 패스츄리처럼 되게 찢어질 것 같은 느낌. 맞아 결이 살아있는 약간 그런 빵. 안에 버터향 싹 나면서 그럴 것 같은 느낌. 굉장히 고급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버터가 라비에토콩 버터인가 하는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게 저렴하지 않은 버터거든요. 이거라 인당 하나 주는 거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상당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전체 메뉴. 오! 자세히 보시면 이제 문어 요리가 있어요. 저 밑에 저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베이컨? 뭔가 치미추리 소스 같기도 하고. 샐러드는 뭔가 기본적인 뭐 유자 드레싱 시저 샐러드 같기도 하고 치즈가 다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와 메인! 와! 티본 스테이크! 야 소금도 다양하게 있고 기가 막히네. 티본 스테이크는 뼈가 T자를 중심으로 양옆에 이제 등심이랑 안심이 같이 있는 메뉴거든요. 그쵸. 하고 와 디저트까지. 디저트 저건 뭐야? 팬케이크인가? 그런가 봐. 팬케이크나 크레페류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소스가 씨가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패션후르츠 같은 느낌이 맞아요. 좀 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코스인가 봐요. 나 파인다이닝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가본 적이 없어. 이거 점수 줘야겠는데? 일단 호텔이 4성급 이상 메리어트 호텔이면은 저녁 코스니까 런치보다 디너가 훨씬 더 비싸요, 님들. 몇만 원 차이 확 느껴짐. 신라 호텔 같은 경우는 20만 원 넘지 않나? 좀 비싸 보이기는 해요. 코스 요리긴 한데 메인 요리가 이거밖에 없어. 메인은 뭐 스테이크죠 사실. 진짜 비싼 코스 요리집 가면 메인 요리가 한 개 더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더 비쌀 것 같은데 메인 요거 하나라서 제 생각에는 16만 5천 원 가보겠습니다. 오히려 18만 원 정도.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6만 5천 원! 뭐야? 진짜 16만 5천 원이네? 정확했잖아? 아니 모임! 뭐야? 5천 원 어떻게 맞췄어? 호텔들은 가격이 딱 안 떨어져요. 약간 항상 애매하게 막 16만 5천 원, 17만 9천 원 약간 이런 식이 많아갖고.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추가 안 된다. 이게 지역도 생각해야 되고 구성도 생각해야 돼서. 1페이지도 한번 가보시죠, 저희. 오케이, 1페이지도 한번 봅시다. 덴마크도 있고요. 진짜 이상한 파이도 있고요. 저거 가보시죠. 와, 비주얼 진짜 싫어. 아 근데 비주얼 압도적이긴 하다. 그 와중에 별 너무 킹받아.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 그래도 이게 튀어나와 있는 게 머리가 아니라 꼬리만 나와 있는 거면 나름 귀엽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머리가 나와 있으니까 더 기괴한 것 같아. 이 음식은 스타게이지 파이로 영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이거 진짜 숨이 턱 하고 막힌다. 아 진짜 가늠이 안 되는데 이거는? 저 궁금한 게 이거 어디서 먹은 거예요? 미국 식당에서 파는 영국의 전통 음식. 아 그럼 또 미국 물가야? 아 너무 어려워. 정어리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전 사실. 정어리가 이렇게 큰 건지도 몰랐어. 몇만 원대일까라는 가늠조차 되지 않아. 3, 4명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은 양으로 보여서 생각보다 비싸려나? 생선이 많이 들어가니까. 몇 마리야? 한번 세보죠 저희. 딱 6마리! 딱 6마리! 근데 이게 지역을 보니까 바다가 멀지 않아. 이게 내륙이면은 단가가 비쌀만도 한데 그래도 해안 주변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5만 원이 넘을까? 싶기도 하고. 5만 원까진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한 조각만 판다 생각을 하면은 7, 8천 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안에 내용물도 좀 궁금해. 뭐가 들어있을까? 채소 같은 거 들어가 있으려나? 뭐로 메워져 있는지를 모르겠네. 저 4만 8천 원이요. 양이 많을 것 같아서. 4만 5천 원? 과연 정답은? 50달러! 6만 6천 원! 너무 비싼데? 아 그래서 이거 먹은 후기는 없나요? 맛있었는지가 궁금한데. 러버가 사주시면 드실 건가요? 안 먹죠. 뭔 소리예요. 음식은 밑반찬도 맛있었고 고등어의 육수 맛이 엄청 깊어서 조금 비싼 가격에도 여행 중 두 번이나 더 먹으러 가셨다고 하네요. 이곳만의 육수를 직접 우리는 데다가 고등어 이제 한쪽이 다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또 이제 제주도 고등어가 맛있고 또 유명하잖아요. 18,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보면은 고등어가 손질이 돼 있거든요. 뼈도 다 발라져 있어. 뭐야 가시도 확실히 18,000원대처럼 보이기는 해요. 맛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비린맛이 안 나나 봐. 근데 이것도 뭐가 없단 말이지? 면이랑 고등어랑 파 그리고 위에는 락교. 근데 밑반찬이 맛있다 그랬는데 밑반찬 사진이 없어. 아 맞네. 추측이 안 돼. 18,000원? 그럼 2만원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격은 과연? 18,000원! 와 김설백이 이거 2만원으로 가서 사왔다. 아 굳이 내가 한 번 좀 더 올라왔고 내가 좀 졌네. 분명히 내가 준비한 콘텐츠인데 내가 지고 있어. 지금 매치 포인트거든요? 저 1점 남았나요? 네 지금 럭키님이 1점 더 맞추시면 게임 끝입니다. 바로 참맛집이라는 가게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가볍게 와서 식사하는 곳입니다. 더 가볍게 하네. 집에서 차려준 것 같아. 바로 가격. 이게 무슨 찌개인지는 알려줘야지. 일단 두부가 보이긴 하고요.
된장찌개야 순두부찌개야 뭐야. 아 지역은 동탄이고 메뉴는 된장찌개라고 하네요. 찌개랑 밥 밑반찬 위에 살짝 있거든요. 저게 전부인가? 밑반찬도 막 많지 않고 진짜 기본 밑반찬인 느낌? 지금 찌개가 담겨져 있는 저 뚝배기가 제가 이제 고깃집에서 좀 알바해서 아는데 저게 뚝배기가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저게. 아 그쵸. 양도 좀 적고 밥은 또 많이 주고 반찬은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거든요. 동탄이면 막 그렇게 저렴하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온다고 하니까 가격이 좀 합리적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백반집들 저렇게 하면은 대부분 싸가지고. 근데 이거 그런 것도 중요해요. 두부가 몇 개 들어갔는지도 진짜 중요해요. 일단 두 번째 사진에서 세 개 보이거든요. 나는 6,500원. 책장이 6,500원이니까 나는 7,000원? 바로 가볼게요. 가격은 7,500원. 그렇게 라이트한 가격은 아닌데. 전 사실 백반집에서 백반을 잘 안 먹어봐가지고 잘 모르기는 해. 와 쉽지가 않네. 약간 페이크 준 것 같아 저 사람이. 그니까 와 씨 쉽지 않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난 싼 거만 담아주고 넌 비싼 거만 담았잖아.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아 잠깐 조졌다. 아 그 시간이 왔나? 아 하필 럭키한테 졌어. 럭키 악질이랑 방제 개잘 찌를 것 같은데? 아 졌다. 철백님의 하루를 제가 주무를 수 있다니까요? 아 진짜. 아 뭐하지? 나 너무 짜릿한데? 아 일요일에 방송 켜기 싫다.